송원재 TV 시작합니다. 이제 마스크로부터 자유로워졌습니다. 오늘부터 대중교통시설이나 의료, 병원, 이런 곳을 제외하고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참 마스크 답답했습니다. 그런데 마스크 쓰는 게 이제 정말 뭐 습관처럼 되어버려서 마스크가 없으면 허전하다. 이런, 한동안 아마 마스크를, 이 지하철이나 버스를 탈 때는 또 마스크를 써야 되니까. 한동안은 마스크를 들고 다녀야 한다. 마스크 쓰는 것이 계속 버릇처럼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는 이재명에 대해서 검찰이 체포 동의안을 국회에 보내고 기소를 준비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또 국민의힘에서는 전당대회 당권 후보들이 후보 등록을 합니다. 2일에서 4일까지 후보 등록을 마무리를 합니다. 이제는 구도 싸움이 끝나고 본격적인 레이스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재명이 검찰 조사를 받고 난 뒤에는 이재명과 유동규의 공방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이 모든 잘못은 대장동 개발을 통해서 잘했다라고 하는 것은 모두 자기 공이고 잘못된 건 모두 유동규에게 덮어씌웠기 때문입니다. 진술서를 통해서 유동규가 한 것이고 자신은 잘 모르겠답니다. 검찰은 이제 내일이나 모레 이재명에 대해서 한번더 조사를 받으라라고 했습니다. 검찰은 이재명에게 충분히 조사를 받고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를 주겠다. 이재명이 뭐 사실 나와서 이렇게 묵비권을 행사하는 마당에 조사해서 실익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에게 기회는 충분히 주고 이재명이 아마 2차 소환은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뭐 이재명 오려면 와라. 한번더 기회는 주겠다. 오지 않으면 계속 지금까지도 검찰 조사에 거의 거부해 왔는데 이렇게 검찰 소환에도 응하지 않는다.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그런 수순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이야기고 뭐 이재명은 지금 안 가겠다라고 바로 이야기를 하면 또 그게 불리하게 작용을 하니까 구속영장에서 검찰 조사에도 소극적이다라는 것으로 비치기 때문에 머뭇머뭇거리고 주변에서는 소환에 응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연기만 피우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결국은 나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어차피 뭐 구속영장 청구, 기소는 예정된 수순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검찰 조사에서도 이재명이 결재한 서류, 이런 것들을 모두 검찰이 내밀자 이재명은 묵비권을 행사했습니다. 변호사와 의논한 다음에.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과 유동규가 티격태격하고 있는데, 이 싸움의 본질은 김용과 정진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이번 주부터 김용과 정진상에 대한 재판도 시작이 됩니다. 이게 관심을 모으는 것이 이재명이 갑자기 바보가 된 거죠. 그렇게 똑똑한 척하던 이재명이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서 모든 지시를 하고 결재를 당연히 해야 될 시장이죠. 그 시장인 이재명이 자신의 최측근도 아닌 유동규에게 다 덮어씌웁니다. 그러니까 뭐 유동규가 성남시장이 된 셈입니다. 유동규가 이재명의 이런 태도, 이런 진술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얼마나 다급하면 저러나 싶다. 나중에 재판을 통해서 다 드러날 것인데, 이재명이 유동규의 바지 시장이었다면 차라리 그렇게 인정을 하라. 자신이 다 뒤집어 써주겠다. 이렇게 비꼬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관공서에 성남시장이 임명하는 그 성남시 산하의 도시개발공사의 본부장이죠. 기획본부장인 유동규. 공무원, 굉장히 하위직 공무원에게도 이 산하기관은 소위 꼼짝을 못합니다. 이제 꼼짝을 좀 하는 건 시장과의 뭐 인사권자와의 개인적인 관계 이런 걸로 이제 좀큰 소리를 치는데 이 시장과 시청과 산하기관의 관계는 그렇죠. 지금 덮어씌울 때가 유동규밖에 없는 거죠, 이재명으로서는. 그러니까 유동규가 그러면 자신이 핵심 실세고 이재명이 바지 시장이었단 말이냐 이렇게 비꼬고 있는 겁니다. 모든 그 대장동 개발에 관련된 공원을 만들어주고 터널을 뚫어주고 용적률을 변경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초과 이익이죠. 초과 이익 환수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하지 않았다. 이게 지금 배임 혐의니까 초과 이익 환수 모두 이재명이 결정하고. 이재명이 결정한 건 당연한 거죠. 시장이었으니까. 시장 결재가 없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것들이죠. 모두 유동규는 정진상, 김용을 통해서 보고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유동규에게 다 덮어씌우니까 유동규는 내가 뭐 시장이었느냐. 모든 결재권은
이재명이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 이렇게 반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논란의 핵심은 김용과 정진상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도 알 겁니다. 이게 지금 시장, 모두 시장 결재 상황이기 때문에 대장동 개발과 관련된 그래서 비리가 생겨난 시장이 몰랐다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된다. 산하기관의 유동규가 모두 다 이런 짓을 저질렀다. 이건 말이 안 된다라는 걸 아는 겁니다. 이재명도. 일단 유동규에게 다 덮어씌운다. 그래서 안 되는 부분이 생긴다면 이제 정진상 김용인 겁니다. 성남시에서 자신을 최측근으로 보좌했던 김용 정진상 이 부분입니다. 성남시 안에 내부에서 누가 이재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재명이 한 짓인데 이재명을 제외하고는 그러면 누가 이 모든 결정권의 행사를 했느냐? 정진상 김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재명의 전략은 유동규에게 다 덮어 씌워보고 성남시 결재를 해야 되는 이 부분이 있으니까 유동규에게 모두 덮어 씌울 수는 없을 것이다. 결국 정진상 김용이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한다. 정진상 김용이 돈을 받은 부분도 이미 드러나 있다. 정진상 김용으로 선을 긋겠다. 이재명의 지금 전략입니다. 재판에 대한 전략이죠. 이 전략에 대해서 정진상 김용이 어디까지 버틸 것이냐. 유동규는 이제 버린 카드거든요. 그러니까 유동규도 뭐 사실은 이재명 입장에서는 배신을 하고 모두 이제 공개를 한 것인데 정진상 김용에게 일정 부분 이재명이 져야 될 책임, 법적 책임을, 범죄 혐의를 정진상 김용이 져야 되는 상황으로 올 것이다. 그럴 경우에 정진상 김용이 지금처럼 계속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냐? 이재명을 대신해서 자신들이 이 혐의를 덮어쓰겠느냐? 이 부분이 핵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판에서도 이 부분이 다투어질 것인데 뭐 많은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듯이 모든 결재권자는 시장인데 시장이 몰랐다는 게 말도 안 되고 또 시청 내의 측근인 김용 정진상도 아니고 유동규에게 저렇게 다 덮어씌우면 유동규가 뭐 그런 말 할 만하죠. 그러면 이재명이 내 바지, 내 아바타였단 말이냐. 그러면 자기가 다 덮어쓰겠다 이렇게 조롱을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적어도 김용 정진상은 덮어써야 할 텐데 이재명을 대신해서 유동규에게 모두 덮어씌워서 안 되는 부분은 정진상 김용에게 덮어씌울 수밖에 없다. 그래야 자기가 그래도 뭐 살아날 틈 또는 시간을 끌 수는 있다. 이것인데 정진상 김용이 과연 어느 부분까지 그걸 덮어쓰겠느냐. 이게 지금 정치 자금이나 뇌물로 가게 되면 뭐 10년, 20년, 30년 이렇게 형이 되기 때문에 이게 간단하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은 정진상 김용이 아직까지는 희망을 보고 버티면 시간 끌기를 하면 뭔가 정치적으로 활로가 생기지 않겠느냐. 결국 뭐 이재명의 정치적 활로가 생겨야 정진상 김용도 살아날 길이 있다. 뭐 이런 희망을 가져볼 텐데 그 길이 지금 없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재명이 민주당에서 손절이 되거나 이재명의 혐의가 이렇게 계속 드러나는 상황에서 이 모든 걸 정진상 김용이 덮어쓰라, 덮어쓰겠다. 그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뭐 어느 범죄 집단을 보건대 유동규도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유동규도 자기가 다 덮어쓰라, 다 덮어씌우니까 자기에게 제대로 알지도 못했다. 뭐 이런 식이니까 유동규가 이제 모두 공개를 하고 나선 셈이다. 정진상 김용도 결국은 버티지 못할 것이다. 시간은 오래 걸리겠지만 이재명이 내일이나 모레 검찰의 조사를 받지 않으면 아마 나가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나가면 또 나가는 대로 또 뭐 묵비권입니다. 하고 난 다음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국회 체포동의안을 요청을 하고 이제 기소를 하는 기소 준비를 하는 이런 수순으로 흘러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 국민의힘 전당대회입니다.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뭐 당원들 사이에도 굉장히 많은 이런 논란도 있고 논쟁도 있고 또 많은 변수들이 거론이 됩니다. 나경원도 변수가 될 것이고 유승민이 후보를 등록하느냐 등록하지 않느냐 이준석의 움직임 홍준표도 뭐 연일 지금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 양강구도라고 하죠. 김기현과 안철수의 양강구도인데 서로가 장단점을 갖고 있다. 그런데 그 장단점을 또 극복할 수 있는 개인의 어떤 스타일 또 정치 역량
뭐 이런 걸로 또 희석시키고 극복할 수도 있는 거니까 여러 가지 많은 변수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큰 줄기 핵심은 뭐냐? 지금 국민의힘 당원들이 이번 전당대회를 보면서 당권 경쟁을 보면서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뭐냐? 뭐 윤석열 정부 성공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뭐냐? 대권 후보가 적합하냐? 아니면 관리형이 적합하냐입니다. 이 핵심은 이제 뭐 공천 모든 문제로 연결이 되는 것들입니다. 또 우리 헌정사에서 매번 있어 왔던 일입니다. 대통령과 지금 당정 분리가 되고 난 이후에 매번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게 관리형이 적합하냐 아니면 대권주자가 적합하냐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총선을 본다면 대권주자가 좀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권주자가 되면 언제나 청와대와 그동안은 각을 세우는 갈등을 빚는 뭐 친이 친박 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또 민주당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이 깨지고 뭐 이렇게 격렬하게 싸우게 됩니다. 싸움의 본질은 공천입니다. 공천을 놓고 이제 누가 주도권을 지느냐. 수도 없이 싸워왔습니다. 뭐 이명박 정권 때, 박근혜 정권 때, 노무현 정권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정을 분리하지 않고 대통령이 당을 말 그대로 장악하고 있을 때는 뭐 이런 부분들이 적었죠. 그때도 또 비주류는 대통령에게 들이받고 했습니다. 언제나 이 정치권은 좀 시끄럽죠. 그런 시끄러운 걸 보면서 이제 당원들이나 국민들이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인데 확실한 대권주자 안철수와 관리형 대표를 이제 목표로 하겠다라고 하는 김기현 누가 적합하냐 지금 이 상황에서 이 판단이 가장 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나경원도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나경원의 지금 뭐 지지층이 많은 부분이 김기현으로 옮겨갔지만 남아있던 많은 지지층이 뭐 대규모로 안철수 쪽으로 이동을 했다라는 것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 나경원이 어떤 행보를 보일 것이냐. 중립이다. 자신은 뭐 전당대회에서 할 역할이 없다라고 하는데 나경원이 뭐 정치인이 모두 그렇습니다만 이번 전당대회에서 나경원이 정말 가만히 있으면 나경원은 정치적인 뭐 활로 또는 재기 가능성이 줄어들게 됩니다. 어떤 형태로든 나경원도 그 시점이 문제인 겁니다. 이제 어느 시점에 김기현이냐 안철수냐 선택을 하게 될 겁니다. 나경원도 자신의 이제 힘을 보여주고 또 자신의 정치적 활로를 찾는 것이죠. 권성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대체적으로 나경원, 권성동 모두 전체적으로는 지금 윤석열 정부 성공을 이야기하고 있는 만큼 그런 차원에서 김기현 쪽으로 좀 지지하는 이런 쪽으로 결국은 움직이지 않겠느냐. 어느 타이밍에 그런 선택을 하느냐는 남아있지만 그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겠느냐라고 하는데 큰 그런데 나경원, 권성동, 유승민 모두 큰 변수가 안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안철수도 그렇고 김기현도 그렇고 벌써부터 나경원과 만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자신이 지지를 받지 못하더라도 나경원 지지층이 뭐 언제나 나경원 뜻대로 움직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나경원이 이러자 한다고 해서 그걸로 다 움직이고 뭐 당원들이 그렇게 움직이지는 않기 때문에 이게 언제나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다. 그래서 이제 큰 뭐 영향력을 미치겠느냐. 변수들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유승민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승민, 이준석 뭐 지금 기사 조금 난 걸 가지고 안철수와 연대하지 않는다. 이준석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뭐 연대를 하든지 말든지 그건 뭐 자기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안철수는 행보를 분명하게 하고 있죠. 윤석열 정부와의 호흡을 맞추는 데 가장 중요한 그 입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윤석열 정부의 성공 이걸 놓고 이제 안철수와 김기현이 경쟁을 벌이면 이건 굉장히 이번 전당대회가 좋은 분위기로 갈 수 있다. 뭐 친윤 반윤 이렇게 경쟁 구도로 가게 되면 서로가 피를 흘리는 상황이 되고 굉장히 후유증을 남기게 된다. 아주 최고로 안 좋은 상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안철수가 이 정치적 포지션을 잘하고 있는 것이고요. 뭐 어제 보니까 안철수가 청년들과 대화를 하면서 그 양말 다 떨어진 양말을 보이고 양말 선물을 받고 김기현은 또 부산을 가서 그 가덕 신공항을 김영삼 공항으로 하겠다 이름을 이러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가덕 공항을 김영삼 공항으로 좀 뜬금없지 않습니까? 안철수 다 떨어진 양말을 보여주고 뭐 자신이 아껴서
굉장히 많이 기부를 한다, 뭐 그런 뜻. 또 자신이 좀 어릴 때부터 의사 집안이니까 좀 잘 살았다, 소위 뭐 금수저다, 이 이미지도 벗기 위해서 그런 기획을 한 것 같은데, 지금 다 떨어진 양말이 그게 뭐 크게 통합니까? 김영삼 공항이 그 갑자기 왜 튀어나옵니까? 지금 가덕 공항에 크게 그게 뭐 효과가 있습니까? 안철수 마찬가지입니다. 그 뭐 다 떨어진 양말, 그 굉장히 아낀다라는 생각보다는요. 그러니까 양말이 뭐 오래됐으면 제때제때 갈아 신고 해야 되는 것이지, 양말 떨어진 거 신고 다닌다고 뭐 지금 굉장히 전략을 하는구나. 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철 지난 구태다라는 지적을 합니다. 그 아이디어가 잘못됐습니다. 이런 아이디어 저런 아이디어 막 나오는 중에 뭐라도 해야 되거든요. 이 정치가 무작위가 아닌 작위의 이 직업이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는다고 뭐 되는 게 아니고 뭐라도 해서 약간의 좀 욕을 듣더라도 조금 더 칭찬을 들으면 좋은 것이고, 이런 것이어서 뭐 자꾸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좀 골라가면서 해야지. 뭐 결국은 지금 가장 뭐 걱정되는 것은 유승민, 이준석 등으로 인해서 이게 친윤 반윤의 구도로 가지 않도록 김기현도 노력해야 되고 안철수도 노력해야 된다. 김기현, 안철수 모두 친윤, 윤석열 정부 성공, 이 범주 안에서 경쟁을 벌여야 한다. 그 경쟁의 핵심은 대권주자 당대표가 오르냐, 이 관리형 당대표가 오르냐, 이 부분에 대한 선택입니다. 김기현이 관리형이라고 해서 그럼 김기현이 뭐 자기가 대선 출마하지 않겠다라고 말은 하지만 국민적인 엄청난 지지가 몰리면 김기현도 대선 출마합니다. 안철수가 대권주자다라고 하지만 뭐 지지 없으면 출마 못합니다. 뭐 언제나 변동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대권주자라고 해서 언제나 그러면 대통령과 각을 세우느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더 관리형보다 더 잘할 수도 있는 것이고, 관리형이라고 해서 언제나 그러면 대통령 말 잘 듣느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관리형의 경우에 정치적 힘, 파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과 보조를 잘 맞추는 쪽으로 치중할 수밖에 없고, 대권주자의 경우에는 자기 정치를 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하는 것에서 이제 이번 이 승부처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 가지고 공천까지 연결을 해서 계속 서로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권주자여서 김기현이 안철수를 향해서 자기 정치를 할 우리가 있다, 자기 공천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뭐 좀 더 나아가면 이제 대통령실과 각을 세울 수도 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철수는 거기에 대해서 김기현이 대권, 대선에 나가보지 않아서 저런 소리를 한다, 그 말 뒤에는 이제 좀 더 나아가면 대선 주자가 오히려 더 통합형, 균형 잡힌 공천을 하고 당을 운영한다, 대통령과도 더 잘 지낼 수가 있다, 대선에 나가기 위해서는 그게 오히려 더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역공을 합니다. 당원들이 결국 결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뭐 많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나경원 지지층도 아직 남아있고, 권성동 지지층도 남아있을 것이고, 유승민 지지층도 여전히 남아있을 것이고, 또 뭐 컷오프해서 황교안까지 되느냐, 3명이냐 4명이냐 뭐 많이 지금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이제 레이스가 본격화되면 김기현, 안철수 양강 구도가 되고, 가장 핵심은 대권주자가 당대표가 될 경우에 어떻게 윤석열 정부와 잘 보조를 맞출 수 있느냐, 관리형 대표가 됐을 경우에 어떻게 잘 보조를 맞추면서 외연 확장, 총선 준비를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서로가 이제 공격하는 지점이 될 겁니다. 거기에서 가장 큰 중요한 기준은 윤석열 정부 초반이고, 윤석열 정부로 많이 좀 힘이 모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은 아직 정당 생활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뭐 정확한 계파도 없고 뭐 친윤 반윤 이러는데 정당 생활 자체를 해본 적이 없다. 정당에 대해서 장악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정당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영향력이 좀 많이 강해질 필요가 있고, 윤석열 정부 초반에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여권이 좀 단합된 모습, 원팀의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 그쪽에 좀 무게를 싣고 김기현과 안철수를 바라보는 기준을 잡아야 하지 않느냐라는 판단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고맙습니다.